유감스럽게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늘부터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보고와 감시 활동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의 결정을 우리나라가 막을 길이 없다. 다만 과학적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사실상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게 되면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충남은 수산물 소비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피해 지원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하도록 권해할 것입니다. 충남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오염수 방류 대응 TF를 통해 방사능 데이터를 실시간 감시하고 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기존 어업 지도선에 이어 환경 정화선에 방사능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충남의 모든 해역을 빈틈없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셋째, 해수와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는 물론 시군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특가 행사와 판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불안을 필요 이상 자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 해역에서는 단 한 건의 오염수, 단 한 건의 오염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